양배추 효능 7가지. 양배추 맛있게 먹는 법. 양배추 같이 먹으면 좋은 식재료. 양배추는 영양가 높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그 효능, 맛있게 먹는 방법, 생태와 특징, 함께 먹으면 좋은 식재료, 그리고 보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7가지 효능. 소화 건강 개선. 높은 섬유질 함량으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염증 감소. 항염증 특성을 가진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심장 건강 증진.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면역 체계 강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체중 관리. 낮은 칼로리와 높은 섬유질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암 예방. 항산화 성분과 유황 화합물이 암 예방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증진. 비타민C와 기타 항산화제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 맛있게 먹는 법. 샐러드. 생 양배추를 잘게 썰어 다양한 채소와 함께 섞어 샐러드로 만듭니다. 스프와 스튜. 양배추를 스튜나 수프에 넣어 조리합니다. 김치. 양배추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어 발효시켜 먹습니다. 볶음. 양배추를 다른 채소나 고기와 함께 볶아서 맛있는 볶음 요리를 만듭니다. 양배추의 생태와 특징. 양배추는 배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풀로 잎이 밀집하여 머리를 형성합니다. 기후가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라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잎은 보통 녹색이지만 빨간색이나 보라색을 띠는 종류도 있습니다. 양배추는 충분한 햇빛과 토양의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재료. 닭고기. 닭고기와 양배추는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당근. 비타민 어가 풍부한 당근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과. 사과와 양배추를 결합하면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양배추 보관 방법. 전체 보관. 전체 양배추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냉장고의 야채 서랍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 시 주의사항. 잘라낸 양배추는 플라스틱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몇 주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건강에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식재료입니다. 이를 통해 식단의 다양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맛있게 먹으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양배추 롤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치즈, 햄, 당근을 채 썰어 양배추 잎 사이에 넣고 쪽쪽 말아줘요. 그리고 살짝 쪄서 먹으면 아삭아삭 맛있는 건강식 완성. 또 한 가지, 양배추와 토마토, 미니 당근을 각각 깍둑썰기에서 섞고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를 뿌려 발라드를 만들어 보세요. 상큼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양배추 스틱을 먹기 좋게 썰어서 케첩이나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아이들 간식으로도 최고예요. 이제 양배추 스틱을 케첩이나 마요네즈에 푹 찍어 먹는 스낵을 즐겨봐요. 꼬리를 흔들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강아지처럼 우리도 양배추 스낵을 맛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양배추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식재료랍니다. 양배추와 오이, 고추장, 약간의 설탕을 섞어봐요. 바로 매콤달콤한 코리안 샐러드가 완성되죠. 톡톡 튀기는 맛이 친구들을 신나게 할 거예요.